내가 진짜 굴욕적인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어떤 일이었을까? 본명이 그 온유가 아니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명찰이 이제 이진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치. 누가 와가지고 온유 어딨냐고 물어보. 그런 적이 있어. 아, 있어? 아, 진짜? 와. 많이들 그러셔. 근데 온유가 평소에 다닐 때 이렇게 모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진짜 옷이나 이런 거를 되게 수수하게 다녀. 평소에. 캐주얼. 그래서 캐주얼 그 좋아해. 분위기 때문에 다들 당연히 연예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. 처음 보면. 맞아. 굉장히 아, 중요한 관건이야. 어떤 분이 여성 팬이 막 뛰어서 오, 온유 오빠 하다가 그 앞에까지 가서 어우 씨 깜짝이야. 그런 적도 있어. 있어 이 정도. 그런 적도 있어. 공개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에게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. 아, 정답. 아, 그렇죠. 정훈이? 온유가 무대 리허설을 하러 올라갔는데 그냥 수수하게 올라간 거야. 근데 샤이니 팬분들 자체도 온유를 못 알아봤어. 굉장히 비슷해. 인터뷰죠. 라디오에서 음이탈이 세게 났을 때. 그때 아니야? 굴욕적이었던 순간? 뭐 그것도 맞긴 하지만 갑자기 딴 소리야. 갑자기 이미 문제의 답이 흐르는데 답의 흐름은 이미 알려졌는데 갑자기 음이탈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. 답이 딴 아니야? 저거 딴 생각했네. 딴 생각했어. 자 그러면 내가 수상 입는다는 힌트라고. 아 맞다.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야. 아 공항에서 이제 샤이니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가고 있고 경호원분이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는데 태민이가 어, 태민 씨, 민호 씨 이러고 언니가 이제 어, 죄송합니다 오면 안 돼 그냥 가시죠 이러고 막 다 너네 네 명 다 챙기는데 온유 너만 이렇게 못 들어오게 그날이야. 아!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거야. 공항 안에서는 사실 몰랐어. 나중에 뭔가를 보고 알게 됐어. 아 정답! 이제 뭐 샤이니 오빠들 뭐 다섯 명 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. 그렇지. 온유 쪽에 블러 처리를 해놨어. 정답. 기사 사진에 그 기자분이 날 못 알아보셨나 봐. 그래서 나를 블러 처리를 하신 거야. 모자이크 기사 사진에. 네, 기사 사진에. 그래서 뭐 출국하는 네 명이었나? 약간 이런 제목이었어. 매니저 형이 돼 있잖아. 매니저 형이랑 같이 블러 처리가 된 거야. 호동이 형은 다 가리고 마스크까지 여기까지 끼고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. 호동이 다 가리고 가도. 근데 결국에는 팬분들이 내려주셨어. 메일을 보내신 거야. 그래서 이거는 좀 정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왔지. 그렇구나. 근데 그때 엄청 본인도 적잖게 약간 쇼크가 있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열심히 입고 다녔어. 스타일리스트 통해서 옷도 공부하고 막 그러더라고. 나 이런 거 입을 건데 어떠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. 맞아. 본인이 아니면 얼굴에 자신이 있으니까 뭘 거쳐도 된다는 생각이지. 그지? 아 그런가?